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홍준표, 강원지사 후보 김진태. 입력 2022년 4월 23일 오전 10시 26분. 수정 2022년 4월 23일 오전 11시 15분. 김동아 기자.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왼쪽 의원과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진태 전 의원. 뉴스원 뉴시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강원지사 경선에선 김진태 전 의원이, 제주지사 경선에선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승리해 본선행에 올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6.1 지방선거 대구, 강원, 제주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3파전으로 치러진 대구시장 경선에서 홍 의원이 49.46%, 현역 의원 출마 및 무소속 출마 이력 감산점 10% 반영을 얻어 김재원 전 최고위원 26.43%, 유영아 변호사 18.62%를 꺾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출신인 유영아 변호사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가 무산됐고 결국 본선행에 오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강원지사 경선에선 김진태 전 의원이 58.29%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토론 준비를 담당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 45.88% 신인 가산점 10% 반영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황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고 김 전 의원을 컷오프했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가 지난 5일 제주 탐나문화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원 제주지사 경선에서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40.61%, 신인 가산점 10% 반영을 얻어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 37.22%,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28.45% 신인 가산점 10% 반영을 제치고 후보가 됐다. 경선은 지난 20일 22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50%씩 반영됐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4개 특례시에 대한 경선 결과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례시장 후보로는 경기 수원 김용남 전 의원, 고향 이동환 전 당협위원장, 용인 이상일 전 의원과 경남 창원 홍남표 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이 각각 선출됐다. 4개 특례시 공천은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5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